저희가 최대 투자하는 JP모건에서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그리고 오히려 금에 대한 이 매수가 적절하다라는 투자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 마레코 콜라보니크인데요. 오늘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산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포지션을 줄였고, 금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렸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투파원입니다. 네, 미국 3대 지수 마감 지수부터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7일 화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3대 지수는 오늘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견조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채권 금리는 다시 뛰어오르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잠깐 주춤하게 한 모습입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이제 보합 수준에서 끝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전 거래일 대비 0.04% 상승을 하면서 오늘 거래 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전거래일 대비 0.01% 하락을 하면서 거의 보합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25% 하락을 했지만 낙폭은 크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제 채권 금리가 다시 급등세를 재개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좀 레벨을 올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의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4.83%대로 올랐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전거래일 대비 12bp나 오르면서 4.83% 나타내고 있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10bp 상승한 5.21%로 올랐습니다. 장기물도 올랐는데요. 미 30년물 금리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7bp 정도 오르면서 4.93% 나타내고 있고요. 장중에는 4.98%까지 오르면서 다시 5%선을 위협을 했습니다. 네, 달러화 지수 같은 경우 오늘 등락을 장중에 거듭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미 달러화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인 106.2선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긴장을 원자재 시장 쪽은 이제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는 전일과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1월물 WTI 가격 배럴당 86.66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전일과 똑같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금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지만 최근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이 위기에 따른 안전 피난처 수요에 따라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다가 그래도 장중에는 상승으로 좀 반전을 하기도 했는데 끝에서는 그래도 또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지표와 그리고 국채 금리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은 겁니까? 장중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 계속해서 이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두 가지를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세를 재개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소매 판매 예상치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인들의 소비는 아직까지 견조하다라는 점이 한번 확인이 다시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식시장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시장 전문가들 이제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식이 다시 조금 떨어지는 최근 몇 달간 있었던 트렌드가 다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중동의 갈등,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이제 금융시장의 주시를 하고 있는 팩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 전에 소비가 견조하다, 뭐,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게 6달 연속 상승인 거죠. 소비가 뭐 강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고금리고 경기 침체 얘기도 좀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여전히 강하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국인들은 여전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이제 9월 소매 판매 지표가 월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호조를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7% 증가한 7,049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0.3% 증가인데요. 예상치보다 두배 이상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지난 8월에도 0.8% 증가를 했었고요. 이번 달에도 지난 9월에도 0.7% 증가를 하면서 두달 연속으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소매 판매가 플러스를 기록을 한 것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6달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고금리와 그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의 견조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발표된 산업 생산 지표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9월 산업 생산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3% 늘어나면서 월가의 전문가 예상치였던 0.1%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네.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 여전히 견조하다, 좀 놀라울 만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이게 시장에는 좀 배드뉴스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여전히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동전쟁, 중동 쪽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갈등 이제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가 지금 헤드라인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서 가자지구에 사망자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자지구에서 최소 3,000명이 사망을 했고 1만 2,5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이제 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이 공습된 사건인데요. 한 병원이 공습이 되면서 최소 500명 정도의 추가 희생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군 이 병원을 실수로 공습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병원을 타겟으로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희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역시 이 병원을 공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병원 대학살이라고 부르면서 사흘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지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 공습이 이제 좀 더욱더 뼈아픈 이유는 미국과의 이 외교적인 이 채널을 또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병원 공습 사태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부는 바로 내일로 예정이 됐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도 취소를 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이스라엘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제 좀그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가 확정이 됐었는데요. 역시 살짝 불확실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이 공습 그리고 캠프의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마스의 최고 지휘관인 아이만 노팔이 사망했다라고 외신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에 이란까지 끼어들 조짐을 보이면서 더욱더 이 시장 참가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툴리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라는 분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응답해야 한다. 이란이 응답을 해야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이란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란이 정말 이번 사태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경우 갈등은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뭐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란의 개입 여부 상당히 세계가 좀 주시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커지고 있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워싱턴이 통해서 선재규 기자와 함께 또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고요. 시장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에서는 주식을 팔고 금을 사라 이런 언급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이죠?
네, 지정학적 우려가 이제 도저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더 확전이 될 가능성이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주식을 보유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월가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에서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그리고 오히려 금에 대한 이 매수가 적절하다라는 투자 권고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의 수석 전략가인 마르코 콜라보니크인데요. 오늘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산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포지션을 줄였고, 금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렸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고금리 여건이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미국 이 콜라보니크 수석은 주장을 했는데요. 금리가 굉장히 제약적인 수준이고, 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주식시장에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여건에서는 이런 주식시장의 강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금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유망해 보인다라고 마르코 콜라보니크는 분석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해서 있는 와중에 채권 금리가 좀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JP모건은 주장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귀금속에 대한 투자가 좋은 헤지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광범위하게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보고서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주에 기관 그리고 개인 헤지 펀드 등에서 모두 주식 순유입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4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인 매수에 나서는 시점은 결국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할 만한 이제 과열된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테크와 금융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려라, 뭐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뒤에서도 전문가들의 분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간밤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또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비둘기파의 발언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힘을 발휘하고 양도 더좀 많았던 것 같은데, 간밤엔 어땠습니까? 네, 간밤에도 이제 연준의 고위 인사가 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선호를 한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 리치먼트의 연은 총재인 토마스 바키인 총재인데요. 금리를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경로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 띵크탱크의 라운드 테이블 연설에 참석한 리치먼트 연은 총재는 인플레 경로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회의에서 자신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추가 정보를 기다리는 결정을 본인은 내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수요가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약세를 유지하는 데에 대한 확신을 자신은 찾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뉴욕 연방준비은행 쪽에서 미국 채권 시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뉴욕 연은의 이 자본시장 연구 헤드인데요. 마이클 플레밍이라는 이 연구원이 오늘 뉴욕 연은 블로그에 관련된 이 보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미국 국채 시장 유동성이 3월에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기억하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파산 등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경색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반년 이상이 지난 지금 현재에는 거의 다 회복이 되었고, 사실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동성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그 국채 시장의 유동성은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뉴욕 연은 분석가는 설명을 전했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부에 이제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에 출발을 한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간밤엔 또 성적이 어땠습니까?
네,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주들의 실적이 이어졌는데요. 지난주 이제 JP모건이라든지 시티 웰스파고에 이어서 오늘은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골드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골드만이 이 소비자 대출 부분의 매각으로 인해서 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딩 수익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순이익과 영업 수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골드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 채권 거래 매출 자체는 6%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6억 달러나 많은 이제 채권 거래 쪽에서의 이익을 보고를 했고요. 채권뿐만 아니라 외환이라든지 이 트레이딩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금리 연동 상품 그리고 모기지 관련 상품 등으로 인해서 이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자 소득이 개선이 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 수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2% 정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역 은행 중에서 오늘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역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가가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한 소비주 그리고 방산주가 있는데요. 우선 존슨앤존슨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고를 했고요. 주가는 1%가량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록히드마틴 전쟁 이후 이제 방산업체 주가 방산주로 이제 주목을 받은 종목인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주가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내일 좀 중요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테슬라가 내일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테슬라의 주가는 전일 대비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다시 제시가 되었는데요. 에버코 ISI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8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 주가가 거의 이제 250달러에서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준보다 무려 30% 가까이 이제 조정이 될수 있다라고 본 셈입니다. 네.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포인트 좀잘 봐야 될것 같고요. 실적 나오는 대로도 자세하게 분석 내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테슬라는 마진, 넷플릭스는 구독료 이런 쪽에 좀 핵심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간밤에 움직였던 종목과 섹터 흐름 좀 보겠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간밤에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오늘 뉴욕 장 중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강화 방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 기업들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정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사양 AI 칩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금지하기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중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저사양의 AI 칩을 중국 쪽에 수출하는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 중에 A800과 H800의 수출이 통제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전일 대비 4.6% 급락을 했고요. 장중에 5%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반도체 주 중에 AMD와 인텔도 1%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2% 이상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이 있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입니다. 루시드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이에 따라서 루시드의 주가가 이제 장중 한때 5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가주인 페니 주식에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 마감 기준으로는 5달러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종목들은 혼조세에 나타냈습니다. 구글과 테슬라, 메타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애플과 아마존은 각각 0.8% 정도씩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 1.4% 정도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7% 하락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도 이제 기술과 부동산, 유틸리티, 헬스주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